동료들 중에는 좀 친하게 지낸 가수들은 없었어요? 친하기가 힘들었어요, 선배님. 왜냐하면 그게 권수가 필요해요. 친해지려면 어디 학교 나왔어? 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학연 이런 게 지연 그렇죠. 이렇게 따지죠, 우리. 네,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를 이렇게 남자분 중에는 저를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챙겨주셨던 분이 신해철 선배님이었었어요. 아하. 그래서 이제. 신혜철 선배님이 저한테 여기 방송국 들어오면 인사 깍듯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, 그런 것을 좀 예의를 가르쳐 주셨어요. 해철이 그 친구가 네. 양준일 씨가 너무 외톨이처럼 있으니까 네, 네, 네. 그 친구가 또 마음이 그렇게 저 따뜻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. 네, 네.